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2020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더 팩트 측이 주최하고 팬앤스타가 주관한 2020 더 팩트 뮤직 어워드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날 2020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팬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원택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팬앤스타 부문 트로트 인기상과 에즈다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임영웅 씨가 차지한 트로트 인기상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팬앤스타 초이스상 1차 투표가 진행이 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지난 12월 7일까지 2차 본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임영웅 씨가 1차 투표에서 20위권 내에 선정이 되며 2차 본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에즈다상인 에즈다상은 지난 2019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에즈닷에서 가장 많은 무지개별이 기부된 아티스트 상위 15팀이 후보로 오른 가운데 임영웅씨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재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트로트의 인기의 황태자 임영웅씨가 팬분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는 부문에서 2관왕이나 오르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영상을 통해 아이돌 센터급 미모를 자랑하며, 이 상은 100% 여러분 투표로 받게 된 상이라서 저에게 더 뜻깊다.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영웅시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라면서 앞으로도 더 따뜻한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는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유튜브 핫 이슈 차트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측에서는 핫 이슈 차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임영웅씨가 유튜브 뮤직 핫 이슈 차트에서 1위, 2위, 3위를 휩쓸어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뽕수막당에서 불은 홍랑이 1위를 차지했으며,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은 트랄랄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은 날 울린 당신이 3위를 차지하며 1위부터 3위까지 임영웅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2020년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아티스트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마이원픽 측에서는 2020 방구석 어워즈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아티스트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일 오전 12시 4분 기준 임영웅씨가 무려 167만 이상의 표를 받으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올 한해 임영웅씨가 대한민국을 빛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허정길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감사해요. 영웅님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세요. 왕자님, 보석이요, 우리들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영웅님 건행하고 응원해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구효선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영웅님 좋은 소식 홍수처럼 넘쳐나네요. 고맙습니다. 영웅님 하루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순희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영웅님은 10대, 20대들도 청소년들도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아요. 중장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최고의 가수, 국민 가수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목련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항상 발빠른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웅님은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멋져요. 모델 뺨칠 정도죠. 돌곰님도 인정하시죠? 영웅 축하해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인정이죠. 모델 뺨칠 정도입니다. 그냥 전문 모델입니다. 끝으로 권정희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웅님은 이렇게 멋지고 사랑스러운 면이 얼마나 이쁜지 보기만 해도 설라에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웅이님 최고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